안녕하세요 여러분, 못빵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 튜브 사이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타이어 사이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전거 휠셋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클린처입니다. 클린처 타입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바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테이프가 발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비드가 장착될 수 있도록 이 면이 후크 형식으로 딱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타입들을 우리는 클린처 타입의 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타이어들은요, 일반 클린처 타입의 타이어와 튜브리스 타입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튜브리스, 튜브를 쓰지 않는 방식은 장착할 수 없어요. 다만 튜브리스 타이어를 장착하고요, 안에다 튜브 넣어서 쓰시면 돼요. 튜브리스 타이어를 클린처 방식의 림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클린처 타입의 림에 튜브리스 지원하는 TLE 타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튜브리스로 장착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여기다가 그냥 튜브 넣고 그냥 쓰시면 돼요. 타이어, 튜브리스인 타이어 아무 상관없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클린처 타입에도 튜브리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튜브리스 림입니다. 튜브리스 림은요, 클린처 타입의 림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일반 림 테이프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튜브리스 레디 림이에요. 튜브리스 레디 림은 뭐냐, 얘를 가지고요 튜브를 넣고 사용할 수도 있고 튜브리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어떻게 튜브리스를 사용하냐면요, 튜브리스 레디림에다가, 자 요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튜브리스 밸브예요. 튜브리스 밸브랑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요런 림 테이프를 이거 벗겨내고요, 이 노란색 벗겨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발라내고 이 밸브를 갖다 끼우면 튜브리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타이어는요 당연히 튜브리스 TLE 혹은 TLR 타이어를 사용해야겠죠. TR도 마찬가지예요. 튜브리스를 지원하는 타이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튜브리스 레디림에 꼭 튜브리스 지원하는 타이어를 사용해야 튜브리스를 장착 가능한 거고요, 클린처 타입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튜브리스 장착이 안 돼요. 바람이 다 빠져버립니다. 공기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튜브리스 레디림에 튜브 넣고 쓸 수 있느냐? 맞아요. 일반 클린처 타입처럼요, 그냥 튜브 넣고 클린처 타이어 끼고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튜브리스 레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튜브리스 레디 림은요, 튜브리스를 튜브 넣고 사용해도 되고 튜브를 안 넣고 튜브리스로 사용해도 되고 이걸 둘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튜브리스 레디입니다. 세 번째, 후크리스입니다. 후크리스 방식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클린처나 튜브리스 레디림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후크 방식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비드면에 닿는 게요, 여기에 원래 후크가 있었잖아요. 클린처나 튜브리스들은 얘는 없어요. 네, 얘네들은 없이요 바람의 힘으로 쫙 밀어서 최대한 밀착되게 만드는 타입을 후크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크리스 방식의 휠셋들은 휠셋에서 우리 바퀴는, 이 바퀴는 이런 타이어하고 궁합이 맞아 다른 바퀴는 쓸 수 없어 라고 고지를 해놓으니까 꼭 내 바퀴가 후크리스 방식의 바퀴라면 바퀴 제조사에다가, 휠 제조사에다가 사용 가능한 타이어가 뭡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한테 물어보셔서 뭐 안내해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꼭 바퀴 제조업체에다가 내 바퀴에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네 번째는 튜블러 방식이에요. 튜블러는요, 우리가 뭐 흔히도 뭐 어른들이 이것이 노즈분가 하시는 방식 있죠. 그게 사실은 이 노즈분은 원래는 튜브리스인데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튜블러는요 노즈부가 아니라 타이어 안에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튜블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 이 면에다가 되게 판판한 면이죠. 여기 보시면 되게 판판한 면인데 이 면에다가 타이어를 본드 내지는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자 말이 양면 테이프지
튜블러 전용 테이프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막 튜블러 전용 테이프 아닌 거 가지고 막 양면 쓰리면 양면 테이프 큰일 나요. 타다가 내리막에 이탈합니다. 튜블러 전용 테이프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마치 양면 테이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튜블러 타이어 한땀한 땀 그 장인이 손으로 이렇게 스티치한 튜블러 타이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튜블러 방식입니다. 튜브가 안에 들어있는 방식이죠. 네, 통 타이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요 방식이 튜블러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내 타이어와 휠셋이 호환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일시정지하시고 내 타이어와 휠셋이 서로 호환 가능한지 찾아보세요. 타이어 사이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 타이어 사이즈만 찾아서 보지 마시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완벽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타이어 지름에 대한 설명은 16인치로 해드릴 거고요. 이 타이어 폭에 대해서는요, 29인치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순서로 저는 16인치 타이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타이어 보시면요, 숫자들만 써있죠? 이런 숫자들이 써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 16 곱하기 1과 8분의 3이라고 써있죠. 자, 초등학교 때 우리 분수 배우면 소수점 배우잖아요. 여기서 16인치 휠에 타이어 폭이 1과 8분의 3인치다. 즉 1.375인치라는 이야기예요. 8분의 1은요 0.125니까 1.375인치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16인치가 의미하는 것은 타이어 바깥 지름이에요. 이 타이어 바깥 지름을 실제로 줄자로 재보면요. 자, 418mm, 즉 16.4인치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6인치 타이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ETRTU로 표현했을 때 37-349가 되는 겁니다. 이 폭이요 37mm고요. 이 폭이 37mm고요. 349는요 이 안쪽 지름이에요. 이 안쪽 지름이 349mm다라는 뜻이거든요. ETRTU는 모든 타이어의 안쪽 지름값과 두께를 mm로 실측한 수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모든 16인치 타이어는 타이어 안쪽 지름값이 349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 타이어는요 349가 아니고요. 이 타이어는요 바깥 지름이 404mm예요. 이걸 인치로 환산하면 15.9인치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반올림해서 16인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이어는 내측 지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얘는 내측 지름이요. 한번 재볼까요? 얘 재면요, 얘 재면 305mm 나와요. 그래서 16인치 타이어는 ETRTO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측 지름이 305인 타이어가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내측 지름이 349인 타이어 두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호환이 되느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착하는 타이어의 내측 지름과 내측 지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ETRTO의 뒷자리는 가지고 있는 타이어의 내측 지름의 실측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거는 349거든요. 여기 349예요. 이렇게 한 가지 인치의 ETRTO가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인치만 보고 타이어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인치를 보고 꼭 내 타이어에 있는 ETRTO 뒷자리, 세 자리를 꼭 확인하세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타이어를 살 때 인치만 보고 타이어를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인치 타이어로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16인치 타이어도 다 같은 16인치가 아닙니다. A는 바깥 지름을 줄자로 재면 418mm로 인치로 환산하면 16.4인치입니다. 그러나 B는 바깥 지름을 줄자로 쟀을 때 404mm로 인치로 환산하면 15.9인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수점 반올림과 반내림을 하여 다 같은 16인치 타이어로 부릅니다. 어때요? 쉽죠? 여기서 16인치 타이어의 안쪽 지름은 305, 349 두 가지랍니다. 타이어의 안쪽 지름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안쪽 지름으로 내 타이어의 사이즈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국제표준 표기법인 ETRTO로 알 수가 있답니다. ETRTO의 뒤에 세 자리가 타이어 안쪽 지름을 밀리미터로 실측한 수치이기 때문에 꼭 ETRTO의 뒤에 세 자리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는
29인치와 700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진짜 잘 따라오셔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꼭 집중하세요. 29인치와 로드바이크 규격 700C는 동일하게 타이어 안쪽 지름이 622mm예요. 여기 보시면 요 로드바이크의 안쪽 지름이 622mm 나오거든요. 로드바이크 타이어가 이렇게요. 그런데 MTB는 타이어가 빵빵하고 크잖아요. 그래서 바깥 지름을 재면 29인치가 나와요. 그리고 안쪽 지름을 재면 622mm가 나오거든요. 로드 타이어는 타이어가 얇잖아요. 그래서 바깥 지름을 재면 700m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8인치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쪽 지름은 622m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29인치나 700C나 내측 지름이 622로 같은데 MTB에도 로드 타이어를 끼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내 자전거에 사용 가능한 타이어 폭이 결정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림 폭이 넓은 림에 얇은 6.2 타이어가 절대 들어갈 수 없겠죠? 따라서 타이어 폭을 결정하는 데에는 림 내폭이 엄청 중요해요. 보여드리는 표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타이어의 폭이 결정되니까 꼭 실측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5mm의 림 내폭을 가진 29인치 6.2 MTB 림에는 44mm부터 65mm 사이의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슈발베 슈프림 28인치 2.0, 50-622 혹은 맥시스 토치 29인치 2.1, 54-622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치 보지 마시고요. ETRTO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ETRTO 표를 꼭 확인하세요. 타이어 사이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타이어는 브롬톤이라는 자전거의 순정 타이어예요. 37-349라는 ETRTO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요 349를 바꿀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시는데 절대 못 바꿔요. 그건 타이어 안쪽 지름값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꼭 349만 쓰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이 폭값이 37인데요. 이 폭값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꿔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누가 결정하냐? 림의 내폭이 결정해요. 림 내폭을 실측하셔서 지금부터 보이시는 표에 적용해 볼 겁니다. 타이어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림 내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림 내폭으로 타이어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어를 벗겨낸 후에 내 자전거의 림 내폭을 재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줄자로 안쪽 면을 재셔야 되거든요. 꼭 안쪽 면을 재주시고요. 그 미리수를 따라서 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왼쪽 표 상단에서 림 내폭 치수를 찾고 그 아래에 해당되는 분홍색과 파란색 칸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림 내폭이 15mm라면 숫자 15 아래에 있는 분홍색 파란색 칸을 확인하세요. 표의 왼쪽 탭에서 색깔 칸에 해당하는 타이어 두께를 찾으세요. ETRTO 앞자리 두 자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홍색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ETRTO 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자전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란색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작업자 혹은 휠색 공차에 따라 장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전거에 맞는 타이어 사이즈를 모두 찾으셨나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모두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노빵구팀이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날밤을 까면서 만든 그런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타이어의 용도와 등급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해요. 원하는 용도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기가 어려우실 때 제 노빵구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안전한 자전거 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